제가 오늘 참가해가지고 그 꼭 그 1등 아니거나 1등이 아니어도 이 참가 이거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게 정말 기쁩니다.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뭐 나쁜 감정들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그런 감정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어제까지 비가 왔었는데 날씨도 좋고 아주 좋네요. 아주 네,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아주. 뭐 이런 기회로 장애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성적을 떠나서 우리가 어쨌든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고 그들을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. 네. 우리 가족 화이팅! 골든바 올릴게요. 화이팅! 공부요?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참가해보니까 어때요? 네, 30만 원을 꼭 타고 말 거예요. 골든벨을 꼭 올릴 거예요. 열심히 공부해서 골든벨 올리고 싶어요. 공부해보니까 어땠어요? 골든벨 쭉 이렇게 공부해보니까? 처음엔 어려웠지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. 골든벨 올려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인물이 될 거예요. 작년까지는 제가 지금 골든벨 하고 있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돼서 참여를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서울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니까 기분이 뜻깊고요. 그리고 또 우리는 무조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꼭 골든벨을 울렸으면 좋겠고요. 이 체험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 미래를 이끌어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참가하니까 꼭 골든벨을 올리고 싶어요. 공부 많이 했어요? 네.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? 한 번씩만 더 보시고 사전 모임 하기 전에는 조금 했는데 사전 모임 하고 답을 알고 나서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. 장애인은 다 몸이 불편하고 다 안 좋은 거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. 오늘 꼭 골든벨 올릴 거예요. 파이팅! 내년에 나를 뒤이어서 골든벨을 올리면 정말 좋겠어. 내년에 꼭 골든벨 올리자. 파이팅! 저희 학교에 장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장애 친구들의 불편한 점을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. 뭔가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심이나 배려가 많이 생겨서 저는 이 대회에 너무 만족을 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많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골든벨은!